여러분은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나요? 정말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쩌면 세월호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네가 안 하면 돼. 남들도 다 하는데 뭐하고 돈 따라가게 되면 반복되지 않겠니? 어렵지만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세월호에서도 애써 정의편에 섰다가 못 돌아오신 분들을 역사 속의 영웅으로 모시고 지내자. 진짜 자신 있게 내 자신 자랑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부모들이 어느 정도, 이 엄마가 어느 정도로 무엇을 해놨을 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창피스럽습니다, 얘한테. 내가 후성이 엄마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한 맺힌 있는 사람처럼. 이게 낮에는 군의 식당을 다녔고요. 해서 이제 집 근처 분이 그 미용 기술이라든가 아트 배우는 학원에 청소를 한 달에 40만 원 준다더라. 거기 청소를 해달라 해서 또 부업으로 청소까지 했어요. 3개월인데 저희 애가 한 번은 따라오더니 이제 5일 수업을 하니까 금요일에 한번 따라오더니 엄마, 우리 그렇게 힘들어? 이걸 꼭 해야 돼. 먼지도 많은데. 엄마 감기만 오면 기침하는데. 근데 나는 그 속도 모르고 야, 한 시간하고 40만 원 어디야. 너 엄마 얼굴 타면 용돈 좀 줄게. 근데 그 후로 3개월 동안을 금요일마다 쫓아오더라고요. 나는 빗자루질을 그 머리카락이고 손톱이고 빗자루질을 하고 아세톤 냄새 나는 그 공간에 얘는 거고 마포질 하면서 쓰레기통 비워주면서 엄마 이거 안 하면 안 돼? 결국은 애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지 애 아빠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근데 가게에서 딱 먹고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 학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 애하고 거기서 그 공간에서 청소하고 막 그랬던 그 공간 있죠? 나 쫓아다니면서 빗자루 질렀다고 엄마 안 하면 안 돼? 우리 집 그렇게 힘들어? 그 청소가 11시에 학원이 끝나면 밤 12시에 가서 청소를 했거든요. 이게 엄마는 운동 삼아 한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아직바르게 해줄게. 근데 애가 야자를 하고 그 시간에 쫓아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잘 먹고 나오면서도 길거리에서 집에까지 올 때까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아빠가 왜 잘 먹고 나서 울어? 저기 우리 호성이하고 청소했던 장소야. 이 엄마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어. 얘한테 너무 희한한 것까지 그런 내 생활까지 보여줬나 싶어서 그러니까 애 아빠가 하는 소리가 너는 그런 추억이라도 있지. 나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얘하고 그런 추억도 없어. 아, 우리 아들이 그 추억 만들어준 거 고맙게 생각해. 그러고 그냥 손 붙잡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자식한테 너무 희한한 것까지 보여줘서 창피해요. 전혀 창피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픔을 극복하는 뭐 어떻게 일상 헤쳐나가고 계신지 저희들 보고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싸울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저였다면 당신은 아마 청와대에 가서 불이라도 질렀을 거다. 근데 우리 가족들 소심하고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다. 한순간에 가버린 게 아니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걸 저희가 다 같이 봤어요. 한 번에 나오지 않았고요. 애들이 며칠 걸렸죠? 200일 거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 이 고통이 너무 깊고 너무 길어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언론에 말장난에 놀아난다면 이거는 국민이 아닌 거죠. 아니 사람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지배 구조, 보수, 지금 결집이 너무 공고해서 과연 이걸 우리가 깰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안산 시민단체 분들한테도 한 이야기 있어요. 우리 부모는 밥그릇 엎어놓고 그 위에 목숨까지 얹혀놓고 싸운다.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저희는 저희가 지금 죽은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왜 삭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아이 옆에 가야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저희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 귀찮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갔으면. 그러다가 밖에만 나가면요. 밝혀야지. 내 새끼가 어떻게 갔는데. 뭐라도 하고 오면 이 마음이 그래도 편해진다는 거. 뭐라도 내가 했구나, 너를 위해서. 이거 조금 조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1년, 2년 하다 보면 뭐가 나아지겠지. 이 부모가 너를 못 구해줬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게 극복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이 국가에 대해서 알아버렸잖아요. 많이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나쁜 짓인지를 많이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라도 좀 해야 된다. 뭐라도 움직이고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 것을 보면 이게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눈에 저희 피부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언젠가 되겠지. 자주도 많이 돼요. 좌절도 가다 보면 힘이 없어요. 경찰하고 부딪히다가 막 좀 뜨풀고 나갈 것 같으면 그대로 막 희한한 걸 우리 얼굴에다 뿌려버리더라고요. 숨도 못 쉬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한 바퀴벌레 못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추밭에 뭐 벌레 잡듯이 막 뿌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그러나 해야 된다. 내 새끼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캄캄한 바닷속에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이것만큼 고통스럽겠나. 그래도 그때 당시에 숨을 못 쉬어도 조금 나와서 물 좀 마시고 정신 차리면 또 숨 쉴 수 있으니까 또 부딪혀보자. 예, 저한테는 그게 지금 약입니다.